사연 있어도 사연 없는 자동차는 없다. 김지민, 정영진의 하피 소드.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정영진입니다. 저는 김지민이고요. 네, 저희가 네. 또 이렇게 첫 방을 하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에 관련된 자동차 좋아하세요? 자동차 환장하죠. 환장합니까? 환장하고 더럽게 환장하죠. 자동차를 네. 뭐 남성분들은 대체로 다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 되게 편견인 편견인가요?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도 좋아하는데 네. 남자분들이 자동차 얘기를 할 때 끼어들 틈이 없을 뿐이지 많이 좋아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타시고 있는 차량은 뭐 SUV 아니면? SUV예요. SUV? 네. 네. 제가 보시다시피 작아요. 제가 네. 작아요. 네. 작기 때문에 가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되게 큰 걸로. 걸 좋아해요. 그래야 뭐 조금 길 같은 데서 좀 네. 무시를 덜 당한다 뭐 이런 느낌입니까? 무시도 일단 덜 당할 뿐더러 네. 되게 자신감이 생겨요.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아, 차만 타면? 왜 웃어요? 아, 근데 이게 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가 어쩌면 그 운전자의 인격을 또 드러내는 아, 그래요? 경우도 꽤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 아, 운전하다. 예, 운전 저 사람 정말 성격 더럽겠다. 아. 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차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없는 분은 아마 없지 않으실까. 없죠. 그래서 이 저희가 아, 카피소드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네.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차량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 이런 것들을 함께 드리는 아주 유익하고 쓸모있는 또 재밌는 방송을 좀 만들어보겠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카피소드 네. 이제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김지민 씨는 굉장히 또 유명한 연예인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 하냐고 그렇게. 아니 국내에서도 뭐 네. 탑이죠 사실. 제가요? 아니 누구 있어요? 위에 누구 있어요? 위에 너무 많은데 박나래에다가. 에이 박나래 게임도 안 되지. 에?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김지민이 한참이죠. 아니 좀 박나래 씨가 대세지만 네. 그래도 자동차만큼은 박나래보다 제가 훨씬 많이 안다는 거. 솔직히 개그우먼들 중에서는 자동차 하면 일가견이 있는 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차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네, 하나씩 썰을 풀게요. 하지만 네. 저도 이렇게 가진 게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 하나씩 아니, 하나만 심심할 좀 때마다. 풀고 가면 안 됩니까? 제가 그 네. 분당수서관 도로 분당수서 진입, 네, 진입하는 그 구간 있잖아요. 네. 거기 한 퇴근 시간에 거기 진입 한번 하려면 한 25분, 30분 기다립니다. 아. 줄을 또 나란히 서 있었죠.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한 25분에 걸쳐서 제가 거의 초입 부분에 왔어요. 끼어드는 애? 네, 근데 어떤 택시 기사님께서 아. 아직도 기억나, 주황색 택시. 그 본닛을 계속 미는 거야, 제 차 쪽으로. 아, 지민 씨도 안 밀렸고. 안 밀, 저는 못 비켜줬는데, 25분이나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안 비켜줬지. 근데 제가 앞으로 야근 가면 또 앞으로 야근 들어오고, 옆으로 계속 끼어들려고. 끝까지 안 비켜주니까 아저씨가 화난 거야. 네. 아저씨가 갑자기, 창문 내려! 소리 막 질러줘서 창문 내렸어요. 내렸어요? 5만 가지 수치스러운 쌍욕을 너무 많이 뱉으신 분이. 아, 그분이? 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뭐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그래. 그건 내 말이.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씨, 욕을 난리가 난 거야. 그러고 아저씨가 싹 갔어. 진짜 순간 한 진짜 한 몇 초 생각했어. 따라가 말어. 따라가 말어. 25분에 기다렸는데 열받는데 가 말어. 갔어. 따라갔어. 따라갔어요? 갔지. 진짜 계속 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아까운 거 계속 갔지. 그래서 여주와 올려갔어. 따라. 여자 원래까지 갔는데 어떻게 하긴 해야 되잖아. 나도 여주와 원래 나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아저씨가 이제 너무 따라오니까 자기도 지친 거야. 창문 좀 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문 여니까 막상 할 게 없는 거야. 내가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손을 요만큼 손 이렇게 내밀었고 가운데 손가락을 뻥 열어서 봤어. 너무 열받아갖고. 근데 요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요? 쌍욕에 비해 요 정도는 그죠. 그 네. 정도 당하셨으면 충분히. 그리고 정말 그분들 좀 어떻게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10분 20분 기다리는데 그렇게 껴드는 차들. 그러니까 그게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이네. 하여튼 뭐 우리 지민 씨의 그 욕설 섞인 에피소드. 이거 나가도 돼요? 나 이미지. 아, 이 정도는 괜찮죠. 괜찮아. 근데 그 정도에도 화내지 못하면 사회적인 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운전자들 공감합니다. 기본 체크죠. 저는 그래서 이제 네. 예전에 차가 그 중간에 그 기어라고 그러죠. 네. 예, 이 기어가 없이 아, 의자가 통 의자인 차였었어요. 들어? 저기 큐브라고 아, 큐브. 예, 그 박스카였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연애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네. 중간에 이게 없으니까 네. 제 무릎을 베고 이렇게 여자친구 누워도 되는 거예요. 굳이 운전하면서 무릎을 왜 베요 근데? 그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뭐야?
하여튼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그쵸, 네. 또 저희 것만 푸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보시는 분들, 네, 이걸 또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우리 또 이렇게 재밌는 사연이 있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많이 보내주세요. 상품도 현대자동차니까 좀 드리겠죠? 이거 드려도 되나? 뭔데? 백화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네요. 안 될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백화점 아니 이거 너무 세 거 아니에요? 아, 에피소드 세서. 하나에 그럼 나 10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하나 풀었으니까 풀었는데 어. 일단은 뭐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어디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메일로 funcarpisode 골뱅이 gmail.com으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을 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사연이 있죠. 우리가 미리 받아봤죠.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피소드는요. 네. 뚜벅이 연애 시절 만나서 결혼까지 고민하셨다는 서울 사시는 김하나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아내와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고린한 김하남입니다. 자, 바야로 8년 전 풋풋한 20대 초반이었던 저희 둘은 친구 주선으로 소개팅 통해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긴 생머리에 피부가 하얀 청순가련 국민 첫사랑 수지 뺨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하남 씨 안녕하세요. 재현 드랍니다. 네. 하남 씨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런 아내를 본 저는 정말 첫눈에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서울 그리고 아내는 대전 사람이었거든요. 자,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당시 대학생이었던 전 차가 없이 뚜벅이로 그녀를 보러 가야만 했죠. 비록 장거리였어도 서로 대화가 너무 잘 통했던 저희는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녀를 보러 일주일에 세 번은 2시간 반 정도 기차, 버스,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남 씨 힘들었죠? 옮길 오시느라. 아니에요. 미안해요. 많이 늦었죠. 얼른 가요.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하지만 그녀의 환한 미소와 저를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씨는 그 긴 여정을 까맣게 잊게 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는 직장인이 됐고요. 제 아내는 여전히 대전에 그리고 전 서울에서 일을 다니게 됐습니다. 각자 일로 바빠지고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차 주로만 갔습니다. 지금은 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뭐 그때와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학생 때처럼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녀를 보러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죠. 저희 김사원 이거 복사 좀 해놓고 퇴근하세요. 저희 김사원 오늘 약속 없지? 끝나고 한잔 어때? 신입사원이었던 제게는 그녀를 만나기 위한 시간도 좀처럼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 한남씨 이게 뭐예요? 혹시 차 뽑았어요? 네, 단숨에 전 결국 저지르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부들부들 떨린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그녀를 보러 갈 수만 있다면 그깟 할부 따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보다 더 좋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말이죠. 그렇게 3년 동안의 뚜벅이 연애는 끝났고 저희는 본격적인 카 라이프 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씨 여기 야경 너무 멋있죠. 한겨울 다른 커플들이 오들오들 떨며 야경을 보던 그때 저희는 오붓이 히터 틀어놓고 차 안에 앉아 야경을 감상하고 시간 제약도 없이 데이트를 슝슝 하게 됐죠. 난 해봐서 알아. 차 데이트가 좋죠. 해봐서 알죠. 이 묘미를 알지. 아, 차에 그리고 김 낄 때 그렇게 좋아요. 김이 낄겨. 자, 그렇게 8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는 임신 5개월 차인데요. 뭐라고? 아 진짜 됐어 여기서 내려줘. 아 여기서 어떻게 내려 지금 이렇게 꼼꼼한데. 아 내려달라고. 야밤에 길 한복판에서 내려달라고 그러질 않나. 그렇다고 말 듣고 세워주니까. 아니 내려달라고 했다고 진짜 차를 세워? 진짜 대박이다. 됐어 없어. 하지만 사랑한 우리 몽땅이가 쑥쑥 자라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넓은 아빠의 마음으로 다 받아주고 있답니다. 가끔은 뚜벅이 연애를 하며 낭만했던 그 시절 그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몇 달 후 태어날 우리 몽땅이를 위해서 칼 라이프를 시작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차 연애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행복했다 결혼까지 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에서는 네. 안 싸우는 커플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의 아내랑 안 싸우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가끔 이제 차에서 싸울 때는 진흙 같은 걸 밟았으면. 네. 털고 다니는데 아스팔트나 뭐 이렇게 시멘트 같은데 좀 이렇게 딱딱한데 털고. 전 예전에 황현희 선배가 네. 우리 그 불편한 진실 코너 했던 멤버들 있잖아요. 아, 네. 싹 다 이제 영화를 단체로 보러 갔다가 제 차를 탔어요. 단체로 탔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냄새가? 냄새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아니 뭐 방귀 냄새 이런 게 아니고 네. 정말 이상한 똥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황현희 선배가 은행을 밟고 탄 거예요. 아 은행. 근데 그 은행이 아무리 물티슈를 닦고도 안 지거든요. 그 제가 그 발판 그 쪽에 뜯어서 줬어. 빨아오라고. 다음날 갖고 오라고. 빨아갖고 왔더라고. 어 냄새가 똥 냄새가. 네, 하여튼 네. 이 차 살아가는 마음 물론 아, 사람이 더 먼저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 그래도 이 차를 좀 아끼는 그 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차에 네.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들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다음 차에는 서울 사시는 옥수수 코수염님께서 에피소드를 보내주셨어요. 어 이런 아이디 너무 좋아. 옥수수 코수. 말도 안 되는. 네, 안녕하세요. 칠순을 바라보시는 저희 아버지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분입니다. 지방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젊었을 때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에 동네에서 꽤나 인기가 많으셨나 봅니다. 아 군대도 해병대를 나오셨죠. 완벽한 아버지에게 단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자랑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십니다. 정말 잘나서 자랑한다기보다 가끔 자랑하려고 잘난 듯한 느낌이랄까요? 약간 바뀌었네요. 아무튼 평소에 그런 습관이 몸에 잘 배어 있으십니다. 동네 가게에 가서도 저기요 오늘 밖에 바람이 많이 부네 예. 라며 계산은 안 하고 머리를 만지작만지작 하실 때면 아, 네. 머리를 자르고 오신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오셔서 이럴 때면 점원분께서 어, 아버지 머리 하셨나 봐요. 잘 어울리시네 예. 라고 재빨리 센스있게 말해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아 지금 칠수를 바라보시는데 네, 아 귀여우세요. 네. 어느 날 약주라도 한잔 기분 좋게 하신 날이면 저희를 모아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시죠. 네 아버지 오늘 마트에 갔는데 시시코너 지나가면 아직도 막 오빠야 오빠야 하면서 가시나들이 이거 한번 드셔보이소 저거 한번 드셔보이소 하고 아버지 막 피곤해 살 수가 없다 정말. 뭐야 어디세요? 저요? 대전. 아 대전이에요.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사투리를. 아 대전이니까. 남자의 대화 주제는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제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시는 연세에도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작년 겨울의 일이에요. 평소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 낡은 차를 끌고 혼자 물건을 싣고 다니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아 남매가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큰맘 먹고 새 차를 한 대 뽑아드렸죠. 아버지 차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많이들 얼마나 돈 번다고 이런 걸 해주노. 아들 깎아나 좀 사주제. 이거 최고로 좋은 걸 뽑아드렸으니까 잘 타고 다니세요. 최신 모델이에요. 툴툴거리며 말씀하셨지만 전 순간 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차가 꽤나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부터 아버지의 차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막 억수로 잘 나가는 차인기라. 예전에 우리가 타던 차랑은 차원이 틀리다. 어제도 막 내비게이션 이걸로 막 라디오도 듣고 막 어? TV로 막 다 했어 막. 친구들을 모아놓고 매일 같이 자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제보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께서 집으로 놀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차 자랑을 하셨죠.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중학교, 고등학교 단짝 동창이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공교롭게도 이번에 똑같은 차를 사신 모양입니다. 두 분께서는 서로의 차가 더 좋은 차라면 논쟁을 벌이다가 급기야 싸움으로 붙이게 된 거죠. 임마 이게 최고로 좋은 기라 최신 기종 니 모르나? 어디 그게 좋은 기고? 자 봐라 천장 이래 크게 이래 열린 거 봤지? 이게 비싼 기다. 그 차 솔직히 기본 사양. 아 안 돼 이거. 네. 하지만 평소 아버지 성격을 잘 아는지라 저도 옆에서 슬쩍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거 연비에도 안 좋고 더 안 좋은 거 맞아요. 정말 아무 말이나 막 뱉었죠. 마 자동차 파는 데 가서 물어보면 될까 아이가. 마 한번 가보자. 그래,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 가자. 이제라도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야 아버지 친구 저까지 셋이 나란히 왜 갔냐고 시내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대리점 영업사원도 갑작스러운 단체 방문에 좀 당황하셨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친절하게 아버지의 차와 친구분의 차를 번갈아 봐주셨습니다. 이거 아버님 친구분 차가 더 상위 트림입니다. 이긴 뭐라카는 기고 그래서 누구 차가 더 좋다는 긴데. 아버지 죄송해요. 그렇게 싸움은 자존심 센 아버지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 일주일 이상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고
저와도 한동안은 조금 서먹한 관계로 지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데 그때는 왜 떳떳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방송에 나간다면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나중에 정말 최고 좋은 차로 다시 뽑아드리겠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영업사원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왜요? 아니 이게 딱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 두 개 다 뭐 최고 좋은 사이드. 겁니다. 약간 뭐 서로 다른 거지만 옵션만 좀 네, 두 개 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그런 유도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유 아버지 어떡합니까 이제 앞으로 참 못한다고 이렇게. 친구 앞에서는 조금 약간 삐질만 하지만 식사를 일주일 동안이나 제대로 안 하시고 따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거금 이렇게 털어갖고. 사실 차 사드리는 거는 뭐 웬만해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저는 아빠가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빠 네네. 차를 사드리려고 했었어요. 아빠랑 상의도 되게 많이 하다 결국 안 사드린 이유가 아빠가 술을 좋아하세요. 술을 좋아하셔서 왠지 음주를 꼭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강원도 동해시라서 왠지 음주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없을 네, 많이 하셔서 음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시골이다 보니까 일부러 카드를 드렸죠. 카드? 네. 무조건 택시 타고 다니시라. 술 드시면 택시 타고 이랬더니 네. 정말 슈퍼 갈 거리도 택시 타고 다니시라.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엄마 차는 뽑아드렸어요. 그래요? 네, 엄마는 이제 음주를 안 하시니까. 아, 잘 보시나 보다. 갑자기 왜 그래요? 차가 그 종류도 많고 하니까. 그래도 뭐,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조만간에 그 부모님 차 한 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이 얘기 있어요. 분당으로 갔는데 제 차에도 연기가 옆에서 창문 내려오고 난리 났어. 아! 기아 안 풀었는지 봐봐! 기아를. 일단은. 아니. 그 뭐지? 기아 핸드브레이크?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궈놓은 채로 계속 달린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옆을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달렸더니 연기가 싸그리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네. 잠시 살 때가 있었는데 워낙 이제 거기 한 번 가면 막 2,000km씩 가잖아요. 네. 워낙 오래 가니까 엔진도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주유 한번 하고 쭉 달리는데 제가 이제 다 셀프잖아요 거기는. 네. 주유 캡을 아마 차 위에다 올려놓고 달린 모양이에요. 이제 사이드를 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근데 미국 워낙 이제 차가 안아서 네. 자주 안 하는데 아, 딱 봤는데 그 매드맥스 보면 불자동차 있잖아요. 제 차에서 진짜 불이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하고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매드맥스. 그래서 아 너무 웃긴다. 그래서 이제 차를 급하게 세우고 달릴 때는 그나마 불이 이렇게 뒤로 가는데 혹시 서면. 터질까봐 되게 겁난데 여튼 그 연료 캡에서 계속이 네. 연료가 빠져나왔었나봐요. 그래갖고 불이 붙어갖고 매드맥스를 제가 찍었던 큰일 날 뻔했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갖고 그거를 그때 뭐 양말로 막았던가? 나머지를 달렸던 기억이. 아 너무 웃긴다. 자 오늘은 우리 거는 여기까지 풀어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많아. 근데 그만큼 우리가 에피소드가 많다는 거예요. 차량 네. 관련된. 아 이거 에피소드 진짜 많이 보내주세요. 너무 네. 재밌다. 우리 오늘 백화점 상품 한 3장씩 가져가자. 우리가 가져가야 돼. 저 끼어들기 그거랑 저 미국 그러니까. 매드맥스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 받고 있고요. 펀카피소드 네. FUNCARPISODE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네, 차를 타다가 겪게 되는 상황별 뭐 노하우 대처법 혹은 뭐 자동차에 대한 몰랐던 정보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 자동차 노하우 속에서 이른바 자소서 시간입니다. 자기소개서 아니죠? 자기소개서 아니고 자동차 노하우 속에서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민 씨를 위해서 또 특별히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돌은 아니지만 거의 아이돌의 버금가는 외모를 피부. 가지신 네. 피부와 몸매. 부끄럽네요. 부끄러워 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기 R&D 센터에서 온 R&D 홍보 담당을 맡고 있는 이준동 연구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 왜요? 왜요? 아, 이게 자꾸 이게 저 셔츠 단추 사이사이로. 네, 다 보여. 아, 죄송합니다. 인사들 가리고 인사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나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저, 왜 하신 거예요? 무슨 게스트를 그렇게 대접해? 왜 이렇게 대접하세요? 네, 아, 여러분들의 약간 궁금하신 네. 점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궁금한 거? 나왔습니다. 요즘 그 수소 전기차가 네네. 또 이슈잖아요.
그래서 많이 저는 길거리에서 실제로 본 적도 있고.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연구원이지만 어설프게 소개해 주시려면 안 하는 게 나은 게 왜냐면 저는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벙커라는 자동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진행한 적이 있고요. 우리 지민 씨는요. 여성분들 가운데 최초로 레이싱 자격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설픈 뭐 자동차 보내시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 아예 들어가세요, 지금. 저 탑기어에 저도 나온 적이 있어요. 탑기어 코리아에 나와서. 우리나라 탑2 자동차 프로그램을 둘 다 한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저도 대결을 한 적도 있고. 아, 그래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다 아는 게 많아주셔야 돼요. 아, 기어랑 사이드 브레이크 헷갈렸거든요. 알겠습니다. 탑기어 나오신 분은 기어랑 사이드 브레이크 헷갈렸어요. 저보다 아는 거 많아야 돼요. 아, 물론이죠.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 수소 전기차, 일단 현대에서 만듭니까? 아, 물론이죠. 이번에 아마 곧 3월에 넥소라는 자동차를 네, 나온다고 지금 그 미디어에 알렸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2018년 CES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에 기본적으로 약간 투싼 IX 모델로 수소 전기차를 이미 양산을 했고요. 그게 아마 세계 최초로 양산된 겁니다. 아, 이거 수소 전기차는 뭘로 가는 거니까? 저 우리가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휘발유 경유를 떼서 가는 거잖아요. 네. 전기차는 그냥 배터리에 그렇죠, 가는 거고. 배터리에 수소로 가는, 가는 거예요? 전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약간 설명을 하자면 예전 그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자존심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물을 전기 분해하면 H2랑 O2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H2랑 O2요? 네, 수소랑 산소가 H2O. 나옵니다. H2O가 나오잖아요. H2O가 물이고요. 알겠습니다. H2O가 나온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소 탱크가 있고 밖에 있는 산소를 가져와서 둘을 마주치게 해서 전기가 튀는 걸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전기로 달린다. 네, 그렇죠. 요즘에 또 막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 자동차가 원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네. 그럼요. 오히려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있어요. 제거 기능이요?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제거를 해? 꽤 여기 있어요. 네. 꽤 있어요. 다 몰라. 뭘 꽤가 아니라. 네. 달리면서 공기를 쫙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앞에 공기 필터가 있어서 그 공기 필터에서 이미 97% 정도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에너지를 내는 게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연료전지 안에 보면 이렇게 탄소 페이퍼, 흔히 먹지 만드는 재료 같은 게 꽉 차 있어요. 먹지 알죠, 우리? 그 안에서 이렇게 포집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네. 글씨 많이 그런 다음에 뭐 발생하는 전기나 뭐 거기서 나오는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 똑똑하다. 혼자 많은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제 칭찬하고 있었어요. 아. 이해를 해서. 어, 나 똑똑하다. 이해했어. 아, 그럼 이걸 일부러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환경보호까지 된 거예요? 사실 이게 겸사겸사죠. 겸사겸사? 겸사겸사. 연구원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지금? 아니 이게 겸사겸사라고 말을 해서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 제거. 플러스 원이라 해주면.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두 가지 효과가 두 가지 효과를 가진 우리 자동 수소 전기차. 먹 먹고 알 먹고. 네네. 야, 이거 되게 기특한 차네요. 그쵸? 그렇죠. 수소 전기차. 그럼 이건 연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비. 먼저 첫 번째로 공학적 의미에서는 수소 자체를 다 전기로 아까 바꿨을 경우에 약 효율이 60% 정도가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기본적인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약간 25에서 30 정도고요. 디젤 효율이 높다고 하는 디젤 엔진도 35에서 40 정도거든요. 어, 근데 60%는 나와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랑 다른 거죠? 용어가 약간 혼동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수소차, 수소전기차, 뭐 수소전지차, 뭐 연료전지차, 그게 다 수소전기차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주행 성능 또한 뛰어나고. 몇 킬로까지 나와요, 이거? 시속? 보통 일반적으로 마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력. 163마력이 나오거든요. 163? 그렇죠. 일반적인 내연기관,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정도긴 그러네. 하죠. 소나타급 나오네, 소나타. 토크 어떻게 돼? 토크. 이 정도도 물어봐줘야 전문적이거든요. 토크가 뭐예요? 토크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토크 아니에요? 네. 토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떨들면 최대 토크고. 진짜 너무한다. 토크 오늘 잘 풀리지 않나?
네이버 좀 찾아. 뭘 또 찾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회전역. 아, 회전역? 네. 어, 이거 엄청 얼마나 많다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나왔잖아요. 말도 안 돼. 한번 있어봐요. 일단 뭐 계속 성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능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능 또 좀 제대로 된. 네, 또 그 외에도 요즘에 한창 자율주행이 또 뜨잖아요. 네. 이번에는 약간 그 자율주행 기술 중에 약간 부분 자율주행 기술의 일환으로 차로 유지 보조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예전에는 차선을 이렇게 가면 그걸 인식해서 이렇게 약간 튀어나갈 경우에 딱 조향 보조를 탁 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더 발달해서 양 차선을 인식해서 그 중앙 정도를 인식을 해줘요. 이야. 그럼 약간 중앙 부분으로 계속 달리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율주행이 빨리 달려요? 잘? 네. 네. 속도 크루즈 컨트롤 해놓으면 엑셀도 안 밟아도 돼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속도를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만 매뉴얼대로만 달릴까봐 자동차라는 게 이게 속도도 내고 뛰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재미. 그래서 그 이제 미친놈 모드가 있거든요. 아 지금 미친놈 모드. 아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 그럼 왜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면 칼치기 할 때. 들어온 다음에 깜빡이 넣어.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 괜찮은 척하는. 그걸 그럴까봐 혹시나 몰라서 계속 깜빡이 켜달라. 아, 비상등 계속 켜. 비상등 켜. 언제 어디서 켜? 네, 나 이상한 사람이다. 계속. 나 방금 켰다. 계속 쟤 뭐야? 아저씨 지금 이거 연구한 거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러 왔어요. 아, 네, 토크 네. 같이 하러 온 게 아니라. 아 토크가 너무 재밌네요, 근데. 네. 아,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 임무를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요거 안전 테스트도 당연히 끝났겠죠? 아, 뭐 물론 충돌이라든지 이번에, 네, 충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충돌하면 그것 때문에 막 수소 터지지 않냐. 아, 수소 터지면. 이게 제가 막 그런 수소 충돌하는 이런 동영상들도 계속 지켜보고 왔거든요. 만약에 터질 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약간 터질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번 기본적으로 수소 탱크에 어떤 실험들을 하냐면 막 기본적으로 불도 한번 내보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심지어 막 미국 같은 데서는 막 총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총도 한번 쏴봐요. 터질 때를 대비해서. 네. 그리고 또 약간 이런 법규 같은 게 강화돼서 그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한 탱크를 그거 불도 내본 거에다가 또 다른 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그렇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다. 그렇죠. 안전해. 네. 그러니까 이제 양산을 해서 정치자분들께서도 사실 수 있다. 이런 거죠. 넥소라는 차 3월에 나온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그렇죠. 혹시 이 방송이 잘 되면 그래서 넥소 홍보가 잘 되면 저희 한 대씩만 주면 안 됩니까? 아, 저도 없어가지고 일단 저도 일단 한 대 얻고. 그걸 방송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 오늘 고생해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이준동 연구원입니다. 이준동. 진짜 무책임하다. 아 이준동. 뭐 이런 DJ가 다 있어. 이렇게 한 번 인식시켜주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 현대기 R&D 센터에서 온 R&D 홍보 담당을 맡고 있는 이준동 연구원입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여자친구 있죠.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나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 같은 소리를 해요. 저 아내가 있는데 여자친구 있으면 어떡하라고. 아, 네, 저 후보에서 제 나이, 제 나이를 잘 몰랐어요. 이게. 뭐라고 하려고 했지? 뭐 같이 뭐 소개팅 하자는 거야, 뭐야. 아, 그럼 내가 막진 않을게요. 알겠어요. 내 명함 하나 가져가요, 갈게요. 제 차한테 여자친구 있어서 빨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지민 씨가 약간 살짝 흔들렸거든요. 제가요? 흔들렸어요. 감사하죠. 많이 저도 많이. 몸매 많이 흔들렸어요. 아, 단체 사이.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카피 소드를 귀담아서 잘 들으셨는지 저희가 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해봐야 됩니다. 상식 퀴즈. 그렇죠. 자동차에 관한 상식 퀴즈. 오늘 방송 잘 들으셨으면 사실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잘 들었으면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게 중간중간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쉬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 정도는 그렇죠. 네. 뭐 마우스패드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요. 네. 자, 첫 번째 퀴즈 어떻게 제가 드릴까요?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퀴즈는요. 친환경 자동차의 한 종류로 차내 수소탱크에서 수소와 공기 공급에서 전달받은 산소를 연료전지에 보내 전기를 생산하고 모터를 돌려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충전시간도 5분 내로 짧고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 방송 중에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였죠. 다섯 글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도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공개돼서 화제가 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투싼의 그 퓨얼셀과 달리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로 개발이 됐고요. 아, 오늘 이름 많이 나온 대차입니다. 자동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뭐 영어로 써주셔도 되고 네? 한글로 써주셔도 됩니다. 이건 뭐 힌트 굳이 뭐. 이 정도까지 못 안 맞춘다면 이건 상품 받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정답 자체가 다 그냥 상품을 드리기 위한 정답들이라 예. 엄청 쉽습니다. 오히려 맞추는 분들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마지막 문제 네. 틀리면 뭐야? 오늘 문제 틀리면 뭐 하는 사람이지? 자, 마지막 문제는 그나마 그래도 네. 난이도가 있어요. 있어요? 좀 있죠? 수소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오엑스 퀴즈죠. 휴게소는 포함 안 되는 거죠? 휴게소에서 중간 충전 없이 네. 네, 쭉 다이렉트로. 알겠습니다. 쫙. 과연 1회 충전으로 부산까지 갈 수 있을지? 아, 이거 있다 없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페이스북에서 HMGTB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HMG가 현대모터스 그룹이겠죠? 네. 네. HMGTB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퀴즈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아주 괜찮은 선물들 드리니까 많은 참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메일로는 사연을 보내주시고 메일로는 사연 보내주시고 네,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 네. 네.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이 카피소드 다음 주에도 아주 재밌는 네. 에피소드로 또 찾아뵈어야죠.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걱정인 건 첫 방송에 좀 너무 많이 불어서 쏟아 놓은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제가 지금 2011년도부터 탔으니까 네. 꽤 탔단 말이죠. 1년에 한 에피소드 한 12개 정도 봅니다.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상황이 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딱 생각나는 그쵸.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테니까 아까 봐요. 매드맥스 얘기하니까 또 내 자동차 연기 난 거 생각나고 이게 다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다음 시간에도 네네. 저희가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네. 사연 없는 사람이 있어도 사연 없는 차는 없다. 김태진 정영진의 카피 써!